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캔틀레버 봅니다. 자, 캔틀레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주어지면, 자, 이쪽에 VA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H, A 수평력, 그 다음에 모멘트 MA가 발생이 됩니다. 자, 362, 18kN. 그리고 맨, 이 길이는 3m죠? 자, 반력부터 구하겠습니다. 1번. 자, 첫 번째 반력. 먼저 시그마 FX는 0. 따라서 HA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Y, FY는 0. 위로는 플러스. 따라서 VA는 18kN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그마 MA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MA 플러스 18 곱하기 3. 0. 따라서 MA는 3.3354 킬로뉴턴 반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먼저 적으세요. 0, 그렇죠? MA 54 킬로뉴턴, VA는 18 킬로뉴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입니다. 두 번째 전단력. 먼저 A에서 B 구간입니다. VX는 마이너스 VAB, AB 구간. 이거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있으니까. 따라서 BA 구간 했을 때 VX는 마이너스 WX입니다. 반대니까요. 은 3X. 따라서 VX가 0일 때는 VB죠. 3 곱하기 0은 0. VX가 6일 때는 VA는 3.18kN. 자, 이제 힘 모멘트입니다. 똑같습니다. MX는 마이너스 붙이고요. WX 곱하기 2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W가 얼마? 3이니까 3X의 제곱. 따라서 M, X가 0이니까 M이 B일 때 0이 됩니다. M, X가 6일 때 MA니까 얼마? 마이너스 54 킬로. 자, 이제 이 그려봅시다. 먼저 전단율도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8. 이런 식으로 1차 플러스 1차 함수 3x라는 하나가 나타나고요. 이게 SFD. 그 다음에 BMD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54kN. 그 다음에 인시로 마이너스 2분의 3x이시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함수면 혹시 기억나나요?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점수, 이 값은 이거의 면적입니다. 1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은 54. 맞죠?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이 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캔틸리버 같은 경우는 전단력도와 힘모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반응력, 그 다음에 전단력, 힘모멘트 이렇게 구하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 날짜 2022년 5월 24일 아닌데 26일 아이가 26일 목요일 안병희 The best 5월 나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